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이 소리 올 거예요. 이 소리 올 거예요. 잘 들리세요? 아, 나는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결승 역힘을 누구로 해야 될지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게임보다 역힘이 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서현진이 제 팔분 해보 친구 추가해 됐어요. 별로 안 좋아요. 서현진 서현진보다는 솔직히 말하자면 역힘을 하는 게 낫지. 아프리카 팀이니까 좀 안 했던 솔직히 스타일 지금 스타블로 안 나왔던 블로 하는 게 신선하고 재밌지. 물병 해명? 아 그건 죄송합니다. 어 켰어. 김이버님은 솔직히 좀 그렇죠. 물병 죄송합니다. 아영이? 좀 친분이 없어요. 허윤민이요. 네. 그분은 또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뭐만 하면 다 A래. 뭐. 허윤민은 재훈 형님의 이제 남자, 아 여자친구니까 조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허윤민보다. 괜찮아. 아니 근데 솔직히 네가 너무 기대를 줬어. 뭐? 아니 솔직히 얘 때문에 기대가 감이 너무 심해졌지 않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야 의사. 나도 맞고. 너무 심해졌어. 잠깐만요, 우리 일매 좀 올릴게요. 예? 매니저가 지금 없어. 아 일매. 일일 매니저. 오빠 방분들 없나? 오빠 구매분들 안 들어오셨나? 아,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돼. 다 쓰레기. 쓰레기라고? 본인 장난이에요. 어 이설 퀸. 찐. 아 찐. 모바일이네. 근데 굳이 매니저 필요 없잖아. 네 뭐. 저요 안 돼. 와 근데. 아니 이설 퀸 있으니까 우리 피부 톤이 확 죽는다. 피부가 굉장히 너무하해. 근데 오빠 집은 중국인 같이 나온다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오늘 이쁘다는데.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존나 이쁘잖아. 지금도 이쁘고. 우와. 오빠 스튜디오 어디 갔어? 어떤 거? 시청자 볼. 아 여기 있구나. 어 여기 있어. 안녕. 팬 서비스.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추천 구글. 아니 진짜 결승을 누구로 해야 되냐. 아까 전에 이런 글도 봤어요. 지혜 나오면 폭동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지혜를 좀 생각을 했어. 왜냐면 조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서 다 안 나올 것 같아 진짜로. 민서한테 좀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이 새끼 진짜로 아까 전부터 실물이 진짜 굉장히 이쁘시네요. 작은 면도 줘요 이 새끼가요. 근데 진짜 카메라 꺼졌는데 자꾸 칭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진짜 사심이 들어갔어 진짜로. 안돼 안돼 안돼. 애인 있는 남자는 건들면 안돼. 저랑 맞아. 역시 개념요. 저랑 맞아 진짜. 임지곤님은 방송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네. 오빠 배고프다며. 나 맨날 먹고 싶어. 보이나? 잘 보여. 아. 야 솔직히 이설 집에서 본 거라. 쟤 왜 그러냐. 아니 오빠야 나 드세요. 나한테 좀 먹고 있잖아. 먹어. 진짜 사심 들어갔어요. 생콩님, 아, 너 생콩님 알아? 그 말씀 안 하시는 분 아니야? 응, 나 그 사람 진짜 너무 신비주의 같아. 그럼 그분 여기 안 올걸?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 조명이 한 6배 이상 오실걸? 그러니까. 팬가에 고맙습니다. 한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보리개념으로 여러분들 쉬었습니다.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설을 너무 아쉬워하길래 진짜로. 근데 난 진짜 만나본 역행 중에 성격이 이설이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성격이 진짜로 좋아. 저랑 친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갑인데? 친구하면 되죠. 저는 휴대폰 저장에 이설이라고 저장했어요. 나는 BJ 봉준님. 사적으로 만나면 안 돼. 진짜 이 새끼들은 사적으로 만나면 안 돼.
더워 여기. 더워? 근데 뭐 인설이가 온다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좀 빵빵히 들었는데 인설이가 솔직히 먹방하는 모습 방송 중에 많이 나왔어. 나? 많이 먹어. 벌써 많이 먹어? 등짜리랑 다 먹어. 아 더우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편하게 입으세요. 아니 더운 시사잖아. 사심 채우지 말라고요. 아니 편하게 그거 하라고. 사심 채우지 말라고. 이설님 괜히 욕합니다. 아 예. 예? 젓가락 없냐? 어 젓가락. 가져와봐. 어. 가져와봐. 어. 근데 진짜 아까 전에 연보석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못 봤어 경기하는 거. 그니까 진짜 거의 개 야비하게 이겼어. 아 진짜? 그니까 이기려고 바라 그랬어. 그냥 방송 상관없이 진짜 나는 이기겠다. 이설이랑 밥을 먹겠다. 진짜 오 와 왜요? 왜? 근데 와! 와! 백수 형이 우리 방 팬가입 하셨어. 아 진짜? 응. 백수 형님이 진짜로 이설을 너를 진짜 좋아해. 오빠 안녕하세요. 백수형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방에 저번에 팬가입 되게 크게 하셨어. 지영이 여기서 가까워. 잠깐만요. 아 진짜? 어 여기다 놓은 보자. 저거 웬만하면 역캠한테 별보사 안 쏘시는 일이거든? 어? 나 연구하기네. 진짜로 형님 근데 형님 뭐 이설이랑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형님은 좀 뻔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무 젓가락 없어요 혹시? 아니 내 거는 나 이집 이거 써 오빠 이거 써. 아 아니 아니 너무 넣었어. 제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아 말해 했는데 말해 진짜 더러우시네. 우와 우와 배세는 철빵이님 와 감사드립니다. 이거 킥백 드려요. 아 도와준다 지요. 와 고맙습니다. 뽀잉 오늘 뽀잉? 진짜 사람들이 네. 백수 오빠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돈 많어 주시면 돈 많어. 우리 철빵이들이 다 이설 보고 반했어. 진짜? 진짜로. 100개 팬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말도 잘하고 솔직히 말 진짜 굉장히 잘하잖아. 어 이거 그 뭘 물어줬어요 다리에. 뭘 닦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진짜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 근데 진짜 진행을 진짜 잘하세요. 왜냐면 공식 방송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공식 방송 다 없어졌냐고. 아 그거는 진짜 그런 거 같아. 누구랑 하느냐. 아 용누 때문이야. 아 용누형까지만 내가 용누형 사랑해. 어쨌든 사실이야. 사실이긴 하지. 근데 용대 형님도 진짜 말 잘해. 비닐바지가 문제였어. 비닐바지 입고 나왔어? 어. 진짜 더러운 새끼. 근데 또 용대 형님 지금 모니터링 할걸요? 방송하고 있나요? 용대 형님이 근데 진짜로 내가 만나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 중에서 최군 형님, 그 다음 용대 형님 굉장히 말 잘해. 진짜 착해 그리고. 응 착해. 친화력이 존나 쩔어요. 진짜로. 친화력이 진짜로 쩔어. 왜냐면 나는 진짜로 용대 형님께서 이렇게 말 잘할 줄 몰랐거든. 그리고 막 진짜 분위기 이렇게 띄울 줄 몰랐고 맞아. 처음 만나고 느꼈어 진짜로. 되게 스타일이 남이 즐거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편하 또 사람을 또 편하게 해주잖아 진짜로. 근데 뭐 진짜 그건 아니죠? 뭐 용병이랑 뭐 사귀었다 뭐.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너무... 진짜 오히려 많이 해. 그때 아니 뭐 다른 뭐 커뮤니티 보니까 거기 뭐 방종하는 시간이랑. 어 고맙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 보이잖아. 아니 그래도.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해야지. 꿀잼이네요 오늘. 진짜 이 새끼가 먹고 있어. 젓가락 어디 갔지? 아 가지마 가지마. 젓가락 너가 있어야 돼. 나 젓가락 아 이거 써 나 이거 쓰면 돼. 나 그거 안 쓸래 오빠. 아 왜 더러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묻었어. 야, 만져봐. 어 만져봐. 지금 이게 말이? 여 죄송합니다. 이선님 팬분들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여 캠을 데리고 이런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안 씻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씻었어. 설거지 했어. 안 보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애지간에서 이게 깔끔 싸는 성격을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뭐야 종이에 젓가락이 있을 텐데 분명히.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거 먹어. 제가 그렇게 막 깔끔 싸는 성격은 아닌데 알고 거든요. 미안해. 그 오빠래. 여기. 오빠가 생겼어? 아니 내가 주변에 DJ들이 다 오빠들이니까 버릇 돼갖고 막 아니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 좀 빠졌잖아. 솔직히 늙어 보이잖아. 나 솔직히 봉준이가 늙어 보여. 내가 늙어 보여 뭐 나이 모를 때? 어 나이 뭐 솔직하게
나이 모를 때. 아니야, 얘라고 찍어. 솔직하게 하나, 솔직하게. 그리고 나이 모를 때, 그리고 원본 얼굴로 생각해. 아니야, 지금 나 보이잖아. 누가 더 늙었어? 아니, 원본으로 생각했대? 응. 그러니까 늙어 보이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진짜 늙어 보여. 여러분들 케미 더 지금. 철국빠가 나 입에 동안인 건 맞아. 이선이도 굉장히 동안이에요. 저 처음 봤을 때 고딩인 줄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아, 나 근데 진짜 여캠을 처음 만난 게 그때 대상. 그때 무대 연습한다고 만났었는데 그때 뭐 아미 누나. 그 다음에 지효 누나. 그 다음에 파샤, 이설, 그 다음에 왕주. 왕주는 뭐 여캠이 아니죠. 만났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설이 보고 나 진짜 아 여캠이 이렇게 쾌활한가?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캠의 모습보다 약간 좀 달라요. 진짜 굉장히 털털해. 그래가지고 좋았어. 팬들은 난 남캠이라 그래. 남캠이라 그런다고? 응, 남캠 같아. 왜 그러지? 너무 여캠 같지 않아서. 가슴 달린 남캠 같아. 가슴 달린 남캠? 너무 너무 털털하게 한다고. 진짜 지혜래. 아니 진짜 이설이가 진짜로 글래머예요. 진짜로. 그 소리 많이 듣잖아. 진짜 글래머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결승을 누구 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지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지혜 나오면 폭동이다. 진짜 찾아서 찾으러 와가지고 돌멩이 던진다. 이런 말 듣고 아 바꿔야겠어요. 지금 누구 할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설 그 다음에 서윤이 나와가지고 너무 흥행해가지고 지혜 보고 싶은데. 지혜 보고 싶다고? 왜? 응? 왜? 수술하고 못 봤잖아. 너는 근데 약간 조금 수술할 마음은 없어? 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애들이. 아 그대로가 좋아. 맞지? 망칠 것 같다고. 왜, 왜. 근데 진짜 머리에 긴 모습 봤거든요? 진짜로 이미지가 달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누가 제일 예뻐? 방송으로 아니면 실물로? 방송으로. 방송으로? 아 실물로. 실물로? 실물로 못 본 분들이 많아갖고. 아 방송으로. 방송으로? 아 자기라네요. 자기가 제일 이쁘대요. 인정? 뭐래. 아니 그럼 누구? 김일부님? 김일부님도 이쁘고 김일부님이랑 윤대원님 워낙 그 유명한 그 4대 역캠 분들은 실물로도 봤기 때문에 봤고 실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중에 탱콘 두 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탱콘 진짜 왜냐면 나 진짜 놀랬던 게 옛날에 사과 방송할 때 그때 진짜로 인형 같았어요. 진짜로. 지금은 탱콘님이죠. 이쁘긴 이뻐. 그러니까 예쁜 것 같아. 근데 너가 더 이뻐. 고맙게. 아 부산. 서울이에요. 아 서울. 근데 이설이가 솔직히 말하자면 실물이 더 이뻐. 진짜로 실물 더 이쁘지.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지금? 왜? 누가? 누가요? 삐졌어요? 아, 지금 삐졌어. 삐졌죠. 응. 누가? 맞아줘서 삭까지네. 아, 안 삐져. 이런 거 하면 뭐야 삐져. 안 삐져? 여러분들 좀 솔직히 난 여캠이랑 이렇게 먹방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로. 왜? 삐지 마. 보이겠어. 어? 나는 어? 뭐가 됐어? 백수 오빠! 백수 오빠 333. 와! 백수 형님! 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 김우띠. 왜 그거 엄청나더라. 야 김우띠. 어? 김우띠. 김우띠. 오 귀여운데요? 놀랐어요. 하, 굉장히 귀엽네. 와 진짜. 너 진짜 삐졌지? 어? 삐졌지. 아 삐져. 아니 나 돌돌하게 말해 왜 삐졌어? 아, 삐졌어. 안 받아줘서? 아니야. 내 여자가 아니라서? 아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근데 왜 삐졌어? 아 이쁘셔 진짜. 와! 왜? 백캠핑가에 와! 와 진짜 키프 주세요 키프. 아 예. 백도파 안 줘. 어 그럼 쭈글. 아 백수 형님 돈이 또 많잖아. 쭈글님 백캠핑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뭔 대본이 이런데 대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포장에 그냥 말하는 거지. 와! 300개! 앙! 김호띠! 앙! 김호띠! 와,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가 달라, 확실히. 김호띠 할 때. 정말 귀여워요. 김호띠 힘내요. 빚이 힘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또 터졌나요? 네, 한계 팬가입들 고맙습니다.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달빛님 고맙습니다. 달빛. 크, 고마워요. 딸근 딸근 사랑해요. 내가 옛날에 시중 원대 이렇게 딸근 딸근. 딸근이 뭔지 알아? 그거 아냐? 어, 얘 말하지 말고. 아니, 여기 생긴다는 거. 어, 아냐? 그렇지. 내가 그게 아주 내가 좀 있어. 너 홍구 봤지 근데? 응. 홍구가 아까 전에 왔었는데. 왔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홍구 아까 왔었는데 내가 볼 때 이설 있는 줄 알고 온 거야. 아 진짜? 어, 그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로. 그래서 아까 끝나고 나가서 친구랑 좀 밥 먹고 왔거든요. 그때 왔었다고? 어, 그래, 아니, 그냥, 유사하게 갑자기 오는 거야. 사는 거 도중에. 내가 볼 때는 이설이 있는지 알고 진짜 빼입고 왔더라고. 내가 볼 때 이 새끼 지금 이설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으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또 혼가 또 요즘 외로워. 외로울 시기야, 진짜로. 근데 또 약간 외롭잖아. 그렇지. 봄이니까 또. 벚꽃 다 졌어? 그래도 팬들의 사랑이 있잖아, 그치. 애들이 나보고 연애 못한다고 놀려 맨날. 왜? 몰라. 연애 고자래 나보고. 연애 고자? 응. 나는 고자 아니야. 여친 아니 와이프 있고 여친 있고 200일 만났고. 근데 거의 멘트 치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조만간 깨질 것 같아. 진영수? 영수 형도 잘생겼지. 응 놀러왔었어 같이. 방에. 용수 형이 솔직히 말하자면 실물이 존나 잘생겼어. 내가 볼 땐 남김 중에 제일 잘생겼을걸? 진짜로. 러브앤머니 나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시청자들한테 내가 솔직히 말했어. 뭐라고? 거기 여자가 여캠이 나가서 빅댈 게 뭐가 있냐고. 그렇지. 왜냐면 진짜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 그냥 남자를 선택해도 맨날 뭐 뒤에서 야 뭐 걔랑 사귀네 뭐 떡종각이네 어쩌네 막 이런. 아니 그런 말. 우리 방에서 아 오빠 이런 거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런 정도로 정리 우리 방에서 맨날 해. 아 진짜? 오. 이런 정도 나오고 또 돈 선택하면 김치 계속 나오고. 오 진짜 아니 이게 아, 사실 거의, 좋은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지금 멘트 치는 거 보니까 거의 남자 방보다 더 심해요. 저희 방 좀 돼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이제 다른 의미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왜 남김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 오빠 러브앤머니 여캠 섭외해봤자 어. 안 나올 거고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다. 일반인이거나 맞아 진짜로 그 말 많이 했어. 일반인이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시청자 버프를 받고 싶은 신입 DJ거나 맞아. 너 굳이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이제 방송 욕심 욕심 먹고 다음에 레이싱 못해.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 피해가 없고 방송도 재밌는데 옆에 나오면 이미지 신경 쓰고. 아 이렇게 말은 잘하세요. 아 진짜. 아니 보면 아가리 터는 거는 김용준보다 잘 터. 진짜로. 봉준이보다 말을 잘해. 여러분들 인정. 진짜로. 인정. 난 이제 생각했던 아까 얘가 말했던데 옆에끼리 대결, 별풍파 이런 거 하면 진짜 꿀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정? 아, 스타. 스폰스 게임. 스타나 뭐, 서든이나, 이런 거. 댄스 배틀? 맞아. 댄스 배틀 시청자들한테 베이드. 시청자한테. 댄스 배틀? 댄스 배틀을 하면 시청자한테 베이드. 그러면 당연히, 이설 씨랑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아니, 너 누구냐? 따라... 어떤 춤 제일 잘 추세요? 우와! 고집대리님 100점 고맙습니다. 아 고래잡이님 죄송해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아 고래잡이 형님 이게 지금 메뉴로 돼있어갖고 고래잡이님 100점 고맙습니다 고래잡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셨나? 우와 300개 우와 나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더워 더워? 볼러 갔는데? 이거 열어도 돼? 어 열어도 돼 산이 냉동고면 고맙습니다. 와 진짜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얘는 진짜 MC를 맡아야 돼. 진짜로 홍구 왔다고요? 홍구 왔대. 홍구 안녕. 왜 지금 홍구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냥 원래 홍구님 나 지금 처음 만나는 거야. 동생이라 그래갖고. 내가 봉준이는 무시하십니까?
봉준 상당히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말 놔도 돼요? 어, 제, 말 놔. 그럴까? 어. 말 놔. 손은 왜 잡고 있어? 아니, 9일이야, 나는. 말할까? 어, 말 놔. 진짜 어색해. 진짜 어색해, 진짜. 말라. 솔직히, 아니, 그냥 솔직히. 외모상으로 따랐을 때 홍구예요, 봉준이. 그냥 외모상으로 따랐을 때. 진짜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렇지. 여기서 내가 꼈다면 당연히 나. 맞죠? 이게 진짜 어려운 선택. 어려운 선택. 내가. 아니, 인정해야 돼. 이건 진짜 어려운 선택이야. 왜냐면, 홍구님 내가 실물 못 봤어. 실물도 똑같아.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실물을 봤고, 실제로 대화를 해봐서 어떤 성격인지 알겠고. 아니, 실물로 봤어. 어때, 근데? 솔직하게. 처음에는 아 되게 무섭겠어? 아니 약간 무서웠어. 아~ 근데 막 말하고 하시니까 성격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나 원래 성격 좋은 남자 되게 좋아하는 거야. 성격 좋은 남자. 내가 털털하니까. 내 성격은 어때? 오빠는 지혜한테 잘하고 홍구님은 또 내가 매력 어필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엄청 봤어. 아 저도 매력 어필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봤어. 뭐? 무돈나? 무돈나? 안 보여줘. 이설이. 이거? 거? 먹고 하자 먹고 아, 먹고 왜냐면 지금 봉준이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지. 아 진짜. 근데 왜 묻었나요? 어 근데 어제 봤잖아. 어? 어제도 봤잖아요. 아 그 이후로 처음 봤어. 어제는 아. 또 어제는 또 그분이 제일 예쁘다 그랬지? 어제는 뭐 세연 보고 어제 와 진짜 예쁘네. 진짜 예쁘네. 또 이설 오니까 오 이설 진짜 예쁘네. 진짜 태어나서 이때까지 본 여자 중에서 세 번째로 이뻐요, 진짜로. 첫 번째 누군데? 민서.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 카톡 왔어 지금. 너 진짜 뭐 하냐고 카톡 왔어 내가 볼 때는 지금. 괜찮죠? 응. 200일 날 헤어지면 안 되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연장했어. 아 근데 진짜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게임도 하실 줄 아시고 말도 잘하시고 진행 능력도 좋으시고. 근데 솔직히 여자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말 잘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야 잘하는 분 많아.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커뮤니티 보니까 막 이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진행 잘하네. 그 좀 프로그램이 좋은 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나랑 잘 내 스타일이랑 좀 잘 맞는 게 케미가 잘 맞는? 응. 공식 방송 할 생각은 없어? 공식 많이 한 10개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누구랑 잘 맞는 것 같아? 케미가? 응. 일단 비밤시밤 해본 결과 눈높만 안 되고 안 되고 아니 나 누구랑 해보고 싶어 남자들이 왜 웃어 아니야 어 남자 중에서 같이 2MC 철구 오빠랑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저랑 해야죠 여러분 저는 어떤 누가 와도 잘 받아쳐줄 뛰어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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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본 개 중에 정말로 제일 귀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엽죠? 와, 너무 귀여워. 와, 백고개. 와,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 방에서는. 아니, 너 진짜 개새끼해? 원래 우리 방에서는. 그 다음에. 손 이거 하거든, 애들이 채팅창에 그러면. 설마 방금. 그게. 이렇게 손. 내 귀에 나눠주고 싶어. 아이씨. 식사하세요. 이 소리한테 드디어 좀 하세요. 입으로 갈비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경고에 이거 경고 세번 나면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어디서 이서? 지켜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 지켜주는 거죠. 적당해요. 초보 오빠가 남자 만날 거면은 그거 하라 그랬어. 와서 뭐. 확인 받으라 그랬어. 남자 데리고 와서. 아, 형근 형한테? 왜요? 친하니까 남, 맞지. 남매라고 하거든요. 표정이 되게 시무룩해졌는데 갑자기? 근데 솔직히 너랑 그 뭐야 너랑 신혜랑 좀 닮았잖아.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약간 의심 받고 있잖아. 내가 진짜로 그런 건 없었어? 누가? 그 효근이 형이랑 친하잖아. 신혜가 오늘 신혜 언니가 효근이 오빠한테 유일하게 만나도 되는 여자로 허락한 게 나야. 진짜? 하루 몇 번 만나? 하루 몇 번씩 안 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신현이 같이 자주 보고
신혜 언니가 그랬대. 다른 여자는 다 만나면 안 되는데 설이랑은 단둘이 술 마셔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지혜야 저랑 같아. 저도 언니가 같아. 갑자기 뭔 소리야. 너는 좀 빠져 이 새끼야. 자꾸 끼어들라 그래. 이제 끼어들지 마세요. 서로 이제 말할 때 끼어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부님 안녕. 도밥 먹을 때. 아 도밥 잘하고 있습니다 홍구 씨. 그렇지만 이설 씨는 너한테 관심 없어요. 예? 아까 진영수 보고 진짜 잘생겼댔어요. 맞죠? 잘생겼어. 진짜로. 나는 근데 남캠 중에서 걔가 제일 김은우 형님. 아 은우 형 진짜 잘생겼어. 진짜. 은우 형님 같은 진짜 잘생겼잖아. 나는 근데 홍구 그거 할 때 귀엽던데. 막나용 할 때? 막나용인가? 피카츄! 넬로미! 피카츄! 넬로미! 피카츄! 닮았다? 넬로미! 아 리자몽 리자몽 닮았다 넬로미. 아 리자몽? 근데 홍구가 성격이 진짜 좋아. 성격이 착해 진짜로. 아 너무 드라군? 그거 따라해줬거든? 근데 대박이었어. 진짜 너무 웃겨갖고 이불에 숨고 막 자기가 하고 자괴감 느껴갖고 혼자 진짜? 소리 지르면서 이불 속으로 숨을 쉬던데? 그때 진영수 형 그게 했다며 뭐? 춤 아 영수 형이 춤을 진짜 더럽게 못 춰요 진짜 존나 오글거리게 춰 춤추라 그랬더니 일어나셔갖고 그냥 가만히 서있더니 이것만 했어 이러고 있다가 이것만 안 세워갖고 앉았어 와 난 분명히 춤춰달라고 했는데 와 시청자가 7,000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네. 컴퓨터는 여기 모바일 여기 있어요 와 이런 거 진짜 배워야 돼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귀엽게 이설 씨처럼 귀엽게 이런 식으로 까봉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왔다 좋아하잖아 일단 넣는 거 아니야 아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여캠이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아 근데 철구 오빠랑 방송은 처음 해보는데 같이. 진짜 침을 많이 뱉네요. 흘러 나오는 거예요. 양압을 잘못해가지고. 아까 깜짝 놀라서 허벅지에 막 침이. 아니 침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거야. 원래 좀 야라 수술을 실패했어. 오빠 혹시 여기 막 침 흘리고 여기 감각 없고 그래? 아니 감각은 있지 근데 이제 침이 많어 우와 100개 팬가이 와 퀵피어 드리세요 와 칠칠이 형님 아 100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여러분 팬가이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철구 오빠 고맙습니다. 방 팬분들이 큰소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아니야 무빵이들도 큰소리 많어 진짜? 여기서 무빵이 한 10명 있는데 그래도 많어 아 그래서 못 온나구나 그래서 못 온거지 뭐 말하면 무가 앞에 붙어 진짜로 홍구 지금 온다고요? 어 오지마 아니 문장가 야 문장가 홍구 온대 아 봉준이가 지금 문장으로 가요 진짜 문 창문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 못 나와 얘기는 키가 4m라도 못 나와 일단 홍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한테 반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소린 나한테 관심 없고 팬들한테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와 감사드립니다. 이소 씨 한번 해주세요. 이소 씨 보죠. 고맙습니다. 언벌리버블. 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와. 킥을 드려야 되는데? 더 문킥 좀 허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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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인님 백국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홍구 와도 홍구랑 이제 둘이서 있으면 진짜 웃기긴 웃기겠다. 와! 와!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와 반지닷컴! 형님 진짜 1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킥을 드릴게요. 쩐다. 이게 뭐가 쩔어 너 더 많이 터지잖아 인간적으로 이 방송에서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 별풍선은 한 명이 만 개를 쏘는 것보다 100개가 100명인 게 좋은 거야 명은 한번 나왔네요 근데 저는 만 개 와 와 와 여러분들 다들 진짜 오늘 별풍 파티입니다 100개 글래머 킬러 와 103개 와 기공의 승전
바로 끼며 드릴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야, 근데 네 방송 여자도 많이 보지 않아? 우리 방? 어. 많이 봐. 그러니까 여자 팬도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오빠 저 창 한번 바꿔줘. 내 걸려? 여기 여기 나 보신 분들 헷갈려갖고. 와. 와 고맙습니다. 영차 백두산인가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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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스티커 또 한 개 보였습니다. 오빠 방에서 그것도 하는구나. 영차지. 와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야 근데 홍구 진짜로 온대? 구라가 아니라? 문 잠갔는데. 진짜 미친 새끼들. 근데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아 그러니까? 차 타면 1분 거리야. 금방 가까워. 가시겠다. 어. 문 잠갔는데. 와 12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8개 고맙습니다. 와 12개. 우와! 미안해. 내가 원래 이런 새끼는 아닌데요. 지금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와 와 100개 아. 와 근데 지가 숙비 안 하면 되네. 기프가 없어. 제가 진짜 어떻게든 빼라. 아 나머지 왜 기프가 더 싸잖아. 야 진짜 아니, 이거 민수씨가 보면 너 바로 오비꾼 거기다. 진짜 농담 아니다. 잘 살아남기 빈다. 진짜 농담 아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 괜찮아. 어떻게든 관종 관종. 근데 진짜 이러는 거 처음 봐. 공주이가 여자한테 이러는 거. 근데 원래 BJ인 다 관종이지 뭐. 너도 그럼 관종이야? 응? 너도 솔직히 인방계 뭐 봐? 인방계? 가끔 봐. 근데 어. 보면은 와! 안녕하세요. 보여주세요. 와 100개 민국. 아 민국이 떡바지. 민국이 형님 떡바지 열혈이에요. 열혈. 와 민국이 떡바지. 와 고맙습니다. 저분이랑 매니저 드릴까요? 예, 아니 아니 그 키프 그 위에 분이랑 와 진짜로 위에 분. 또 와 100국의 분. 예준이가 간다. 예준이가 간다. 예준이가 간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근데 진짜로 확실히 여자가 있으니까 불풍이 빵빵 터져. 확실하게 오빠방도 많이 터지지 않아? 아니야 나 많이 못 터져. 나 아니야? 요즘에 진짜 청계도 못 벌어. 진짜? 진짜로 청계도 못 받아. 와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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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와 와 철군형 기쁘점. 이건 근데 제 아이디 아니라 이설이가 주는 겁니다. 이설이가 주는 거예요. 100개 감사드려. 와 악수 아, 나 자. 와 감사드립니다. 이파리게 와 이파리게 500개 있어 밑에. 어 밑에 있어. 와, 와. 오늘 오지게 터집니다. 오지게 터져요. 근데 원래 이거 밑에다가 뭐 적어줘야 되지 않아? 응 우장 자막 안 적어. 진짜 왜? 응. 철통년이 와 부담되잖아. 순수하게 자막적으로. 이야 걔네 오! 우와! 와! 와 우리 명훈이 씨 158. 아까 김명훈 선수님 예, 예, 팬가요.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요. 고맙습니다. 와 근데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오늘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진짜로 오늘 스타걸 흥행하게 해준 인물로서 오늘 진짜 한 20만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인정? 아니야. 민민이에요 민민.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와달라 그랬는데 바로 당일날 섭외했어요. 아 왜요? 진짜 무슨 섭외를 이딴 식으로 해 진짜. 이딴 식으로 좀 조금 열심히.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좀 거칠어가지고 아니 섭외를 물어봤다니까 오죽하면 아니 오빠 무슨 섭외를 그렇게 당일날 하거나 그런 사람. 나 근데 진짜 당일날 하 왜냐면 나 진짜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어. 당일날 불렀는데 어 오빠 몇 시에 가야 돼? 바로 본인은 원래 그런다고 9시까지 와야 되는데 폰이 꺼져가지고. 와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한테 오빠 어디 사는지 팬분들이 알아? 모르지. 우와 뭐야 또 100점 주셨어? 철구 액션님께서 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진짜. 되게 신기한 건 저분들이 우리 방에서 다 팬가입이 원래 돼 있는 분들인데. 와, 와 그만큼 감사드립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분들 진짜로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어 죄송합니다. 새끼 미안해. 이 소리 팬분들 얘가 터치했어요. 아니 아니. 신발 터치. 아, 신발 신발 신발. 신발 터치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자 홍구 아니 홍구 오면 재밌긴 재밌어.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둘이서
우리가 빠지고 홍보랑 했었을 때 아니야 어떤 그 아니야 그 새끼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야 한결 뱅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빠들 올 때 오빠랑 동민이 올 때까지 들어본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근데 여자 있으면 그러진 않아 그 새끼 존나 가오자 뭐 진짜? 그런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소리가 좀 부담스럽지 여러분들 지켜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반돌이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 그렇지 솔직히 내가 좀 편하긴 편하지 않아 맞지? 오빠 편하지 오빠는 얼굴도 막은 봤고 나, 왜냐면 많이 봤어 이설이랑 저랑은 그 예전에 뭐 그 대산 그거 무대 그거 때문에 막 진짜 자주 많이 봤어요 다 같이 계속 보고 이래가지고 시상식 때도 보고 아니 홍구아 지금 방송했어? 방송했어요? 삐졌대. 아 삐졌다고? 어 삐지세요. 상관없어요. 종덕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온다. 종덕이랑은 중학교 때 종덕이 친구랑 내 친구랑 둘이 사귀었어. 와, 그래갖고 알게 된 사이고 저는 성지 준거 안 나왔어요. 아 진짜요? 나 여중생보다는 걔가 그 파디제이분이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다가 나랑 친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진짜 성지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박종덕이 왜 이미지가 나쁜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실제로 만나봤잖아요. 근데 직고인이랑 합방했을 때 그때 솔직히 대본이었어요. 대본. 아 둘 다 성지 준 거야? 아 지금 성지 생각이 나오고 있길래. 아니 지금 실외를 없앤. 몰랐어. 저 파일을. 아니 지금 성지 중고등학생 무시하세요? 안 무시했는데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엠청학교 많아요. 왜 무시 안 했는데 왜? 성지 중고등학교 발언한 것부터 일단 무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 학교가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내신이 진짜 잘 나오더만. 아 내신. 친구들이 그 거기 가는 분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내신이 진짜 잘 나오더만. 내신 저 2등급이었어. 아 진짜? 왜냐면 난 학교도 안 갔어. 근데 몇 등급인지 알아? 2등급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 진짜 못하는 친구들 제가 한 달에 명지대 갔어요. 아 명지대 좋지. 진짜 공부 못하는데 너 어떻게 갔냐고. 명지대를 갔다고? 어. 성지 중고등학교 나오고요? 아 명지대가 명지대 축구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4년제 아니요 4년제 그냥. 홍구 씻는다고요? 예 씻고 자고 그러세요. 자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와 신사동. 꽃돌아. 와. 백정 고맙습니다. 꽃돌리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50개 남았는데 50개 다 쓰고 싶네요, 진짜. 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장 입었다고요? 얼굴로 와! 와! 대박! 두 개 대박! 예, 연! 와! 하나만 줘. 아, 하나만 준대? 다른 분들 또 못 받는 분들 많으니까. 꽃돌아 고마워. 진짜로 와! 와, 또 100개.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 말이에요. 이거 먹고 이 소리 빨리 돌려보내라. 약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들려드릴게요. 진짜로 무슨 탈 안 나게. 와! 꽃돌이 김호씨. 와! 또 100개. 아 부창님도 100점 생각해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저건 100개씩 계속 쏘는 거 보니까 약간 간종이네요. 왜냐면 한꺼번에 쏘면 되는데 자기를 좀 언급해달라고. 꽃돌님 감사합니다. 부덕님 팬클럽까지 100개. 와 부덕님 뭐야 줘야 되는 정보. 근데 원래 너 방송하면 이렇게 오빠, 왜? 밑에 내려봐. 왜? 저 뭐야 몇 개야? 우와! 지금 말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빡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2600개가 터졌어요. 와. 근데 아 잠시만요. 아이디가 꽃돌이 오빠가 관종이라 그랬던. 아니 왜? 그 아이디 말고 오른쪽 아이디가 굉장히 아, 야해요. 생수. 아, 땡땡땡 91. 와, 묻었나, 묻었나. 네? 우리 이슬이한테 매력 어필. 아, 그거 해볼까, 오빠? 마돈나 비교? 비교 체험? 비교 체험? 한번 갑시다. 같은 마돈나 다른 느낌? 그럼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되지 않나요? 에이씨! 야, 이 새끼야! 아, 저는 옷을 벗어야 돼서. 오, 아니, 그럼 식구물이에요. 아, 네, 괜찮아요. 남자는 상관없어. 미통 까는 건 상관없는데, 남자? 아, 나 얘가 좀 그렇게 될까봐. 상관없지? 오케이. 그러면 묻었나. 그냥 보고, 진짜로, 느낌대로. 자, 여러분들. 영상 보고 되게 놀랬거든. 봉준이의 묻었나. 몸이 그렇게 빨개질 수가 있나, 사람이. 자, 묻었나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마돈나. 봉준이가 또 이제
내가 볼 때는 아팠다. 자.